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삼천당 제약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 굉장히 또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 건데, 그래도 우리 또 삼천당 제약 주주분들은 오늘 그래도 좀 기분 좋은 또한 주의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갑자기 스리슬쩍 장 막판에 들어 올리면서 12만원 트라이를 한번 해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제가 요럴 때꼭 말씀드리는 거 있죠? 삼천당제약이니까 제가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삼천당제약이 막 올라갈 때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돼요? 뭐부터 체크해야 돼요? 왜 올라가지부터 체크를 해야 되죠? 맞나요? 그죠? 얘가 왜 올라가지? 올라갈 이유가 있나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제 눈에는 일단 없었습니다. 예, 저도 장 막판에 거의 뭐한 2시 반부터 우리나라 시장 미친 듯이 변동성 보여줬죠. 오늘 MSCI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이제 편입 편출 관련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대형주들부터 해가지고 변동성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나왔어.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파는 종목보다는 샀던 종목들, 예, 편입,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포트에 넣어두는 종목들 위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건 그거고. 일단 삼천당 제약, 저는 이유를 못 찾았어요, 사실. 네, 뭐 여러분들 뭐 찾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 뭐 굳이 찾자면 뭐 이거? HK인호에는 삼천당 제약 등 후발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 뭐 물질 특허 소극 적용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승소했는데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거죠? 네. KCAP 관련한 소송권이 있긴 했었죠.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뭐 이슈가 되는 거는 아니었다고 봐요. 이번 이것 때문에 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딱히 제가 찾은 건 없습니다. 딱히 제가 찾은 건 없는데, 뭐 딱히 없어. 이것도 오전에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그냥 지수 편입 관련해가지고 조금 이제 수급에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좀더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외에는 전잘 모르겠다. 제가 삼천당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죠, 실제로도. 그러면 오늘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건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추측하건대 뭐예요? 아니면 제자리 다시 갖다 붙인 건가? 기술적 반등 만들어 준 건가? 어차피 이 자리잖아요, 계속. 이 자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뭔 얘기가 나오면 뭐 그때 가서 보면 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막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에 너무 막 들뜰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 진짜 떨어질 때도 똑같죠? 예? 자, 떨어질 때도 뭐 이유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럼 뭐 어쩌라고? 약간 요 마인드잖아요. 올라갈 때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들. 올라가네요? 뭐 이유가 있나요? 없네요? 뭐 어쩌라고? 약간 요 느낌으로 가죠. 그러니까 주가를 볼 때, 이게 계속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심장 요동치면 안 돼요. 심장 요동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아, 오늘 뭐 수급 이슈가 좀 있었나 보다. 아니면 뭐 남은, 그러니까 이제 내일, 그러니까 다음 주면 바로 이제 뭐예요? 이제 6월이에요. 6월에는 그래도 조금 매력을 좀 느낄 수 있나 보다. 정도로 하고 딱 넘어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물론 제가 모르는 거를 알고 계시다 하면은 저도 알려주세요. 저도 알려주세요. 하지만 저는 일단 못 찾았기 때문에 들뜰 것도 없고,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다. 이렇게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굳이 뭐 들뜰 필요 있다 없다? 굳이 뭐 들뜰 필요 딱히 없다라는 말씀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결국 가격 구간을 지켜주려는 움직임이 우리 계속 보여진다. 가격을 지켜주려는 이 구간. 그러니까 요 상승 포텐셜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사실. 여기 12만 원만 뚫고 올라가 준다면. 근데 제가 말씀드린 12만 원을 뚫을 때는 뭐가 필요해요? 이슈 재료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좋은 상승이다라고 하면 무조건이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도 6월 달에 분위기를 좀 좋게 시작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한 주. 마무리하고 5월 달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5월 달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다. 뭐 어렵진 않았어요. 솔직하게 5월달은 어렵진 않았는데 할 게 별로 없었어요. 네, 5월달은. 5월달은 저 개인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어렵진 않았는데 할 건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3000당 제약도 보시면 3000당 제약만 봐도 5월달에는 뭐예요? 별로 그렇게 영향가가 크지는 않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6월 어차피 증시는 뭐예요? 증시는 뭐다? 매주 열린다. 예, 증시는 어차피 매주 열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히 우리가 예? 단순히 예? 우리가 뭐예요? 5월 달에 좀 아쉬운 결과 만들었다 하더라도 6월 달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허공대 TV 주도주 체험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저희 한 주 목표는 25%다 그죠? 한 주 목표는 25%입니다. 이번 주도 깔끔하게 성공 리에 마무리를 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들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댓글 채널 링크 누르시고 3000당 제약이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 5월달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